문화시설에 이런 편의 시설과 제도가 마련된 건 모두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.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사회의 어느 곳에서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죠. 다음 날, 팀원들이 찾은 곳은 스미스소니언 협회. 이곳은 워싱턴 안에 위치한 16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운영기관인데요. 과학기술의 발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전시 박물관입니다. 다양한 과학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죠. 이곳에 오면 모두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간답니다. Forever. What I love about this space is they do cooking demonstrations. Oh, really? Yes. So, I have to go. 장애인 직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잘 마련돼 있는데요. 어딜 가나 문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출입구가 버튼 하나로 열리고 닫히는 전자동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. 법이나 어떤 제도 차원에서 접근성을 당연한 권리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점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잖아요. 그 점이 저희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생각했고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어요. 장애, 비장애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 공간.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장애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. 운영 담당자 베스 씨는 이렇게 장애, 비장애 아이들의 교감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And kids with disabilities can interact together in the same space. That's a really important part of inclusion and diversity. Ultimately, we also need to do inclusive experiences where the typically developed child and the child with a disability gets a chance to work together and collaboration. Right, and learn from each other. KBS.